사실 저는 TMI지만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요. 호르몬이 없는 여자예요.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으로 지금 약을 복용한 지 15년이 넘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주치의가 항상 얘기하세요. 민주 씨, TV에 나오실 때 그렇게 에너지 쓰시면 안 됩니다. 그 텐션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. 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나무라 하시는데, 그러니까 제가 이제, 이 영화에서 숙자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. 근데 그 시나리오 상에서 그냥 뭐 정말 아까 제가 추진력 갑이라고 했듯이 좀 되게 직진하고, 그리고 제가 나옴으로 해서 잠깐이지만 또 환기 제대로 하고 계속 그런 마인드로 정말 열심히 연기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되게 호르몬이 없는 사람이에요, 기사님. 그렇게 좋게 봐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, 제가 사실 이번 영화가 세 번째 영화예요. 모르셨죠? 세 번째 영화예요. 베테랑과 세자매 그리고 시민덕회 세 번째 영화인데, 제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급하게 갔는데 어떤 그 영화를 보신 VIP 이제 관객분이 저한테, 아니 영화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, 작품 선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고 가시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.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더 받기를 바라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기자님. 네.